평일 오전 출근길 후줄근한 차림으로 걸어오는 우리의 크디님. 아마 단골 식당에 오늘 요일 메뉴를 물어보는 것 같다. 짠한 모습으로 회사에 도착한 크디님. 이상함을 감지한 듯하다. 뭐 하시지? 저 말하시러 왔습니다. 오늘도 크디님의 의상은 추리닝의 슬리퍼다. 위아래로 뒤집어 줄까요? 이어서 들어오는 사장놈. 어제 라면을 많이 먹고 잔 듯하다. 뭐야 여기 왜 찍어요? 똑같이 추리닝의 슬리퍼를 신고 왔다. 이 두 분은 우리 회사의 대표이자 얼굴이고 100만 크리에이터이다. 근데 허구한 날 이러고 다니신다. 담배 사러 나왔어요? 그럼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. 그게 중요해요? 그 모습이? 그래도 회사인데 그리고 CEO잖아요. 아니 네. 우리 회사의 장점이 뭡니까? 자유로운 분위기, 상하한 게 없는 분위기. 내가 정장을 입고 나온다 해봐. 상 얼마나 불편하겠어 나랑 대화하는 사람. 정장까지 입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 서핑보드 그 집에서 잘때 입었던 옷 그래, 그대로 심해. 입고 어느 정도 좀 옷은 같이 입고 회사에 출근하시는 게 더 그거잖아요. 아니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틀에 갇히면 안 돼. 그렇지. 네.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야. 왓더 TV 시청자들도 지나가다 왔다 가다 볼 텐데 출근할 때 나는 모른 척해 그런 거 가끔.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왓더 TV 아니에요? 아닌데요? 그 CEO는 몰라도 CD는 중요한 게 없어요. 그래도 그 직책에 맞게끔 또 그래,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아이씨 샤워는 나고 오셔야지. 샤워도 머리도 안 감으신 것 같은데 샤워했어요. 이렇게 생각해. 말이 없어진 재열씨. 그 휘황찬란한 겉모습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. 일 열심히 하고 영상 재밌게 하고 눈 좀 부어도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잘생겼지? 핫도그 이만큼 먹었어. 맞아 그건 맞아. 케찹이들이 우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자기네들과 똑같아서지. 어? 케찹이 비하는 거였지? 왜 비하는 거? 왜 비하? 똑같다고? 똑같은 선상에 있으면 왜 비하야? 우리가 만약에 왜 비하야 이게? 이게 비하야? 자기 빨리 일해야 되거든요 이런 시간에? 아직 일하는 게 중요하지. 그게 중요하지 않지.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 거 같아. 지금부터 일밖에 모르는 사장님들을 집중 탐구해본다. 오케이 아침 업무를 시작하는 사장놈. 여기가 좀 너무 시끄러워. 사장님이 아니 왜 그걸 자꾸 만져요. 상관의 시간이 어제 그래서 일의 효율이 중요하다고 해서 앉았는데 어떤 일을 하나. 아 일단 첫 번째 오늘 일어날 일정 체크를 한번 싹 하고요. 오늘 촬영에 뭐가 있는 체크를 하고요. 오늘 사실 굉장히 바빠요. 목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주먹이 세 개가 들어가요. 왜 자꾸 그래. 제 또 나름 또 사치 또 부린 사람이에요. 어디 사치? 나갈 때마다 향수 뿌리는 거 몰라요? 그거 1년을 제가 본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. 검소함을 넘어서 이젠 애잔하다. 그죠? 제 상도덕에 문제가. 일합시다. 이런 거칠에 신경 쓰는 차이가. 이런 거 좀 회사에서 일이 중요하지 지금 겉모습이 중요해요? 왜냐면 네. 이게 회사 CEO. 아니 근데 여기 팀장님이시잖아요. 팀장님이시죠? 그죠? 팀장님이시잖아요. 아니 다른 회사 사장님들은 좀 이렇게 멀끔하고 이게 좀 그래도 그럼 다른 회사 가이! 안녕히 계세요. 아니 근데 사장님도 아니신데 왜 이렇게 큰 소리 치시는지. 예? 사장님이 아니신데 왜 이렇게 큰 소리 치시는지. 아 죄송해요. 예 직원이 많아서 조용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제시 우수 씨가 오랜만에 맞는 말 했네요. 신경 좀 써주세요. 컴퓨터 망가지면 안 고쳐줍니다 이제 아무. 그래도 일할 땐 꽤 사장 같다. 대표로서 외부 일정이 있다 해도 정장은 사치다. 품위 유지비 한 달에 얼마예요? 저요? 네. 품위 유지 치킨 값이 품위 유지비 포함돼요. 그럼 얼마인데요? 치킨값 포함되면 한 15만원? 20만원? 한 달에 쓰죠? 우리 사장놈의 품위는 치킨에서 나오나 보다. 어떤 사장이 품위 유지 치킨 사먹는 거 있어요.
미팅 하는데 치킨 사줘. 아, 이 차 또 왔네 이거. 아, 또 왔네. 차 문이 왜 안 열려요? 아, 참. 어땠다. 어떻게. 이게 좀 운이 좋아야 돼요. 어, 됐어, 됐어, 됐어. 이렇게 가면 돼요. 내릴 수는 있는 거예요? 사장님 차가 꼴이 이게 뭡니까? 예? 문이 랜덤으로 열리는 차를 타고. 아 근데 기동 씨, 네.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은 네. 가서 창피하게 하지 마요. 예. 네. 이대로 가면 어떡해요 지금? 아니 사장 일만 너무... 잘하고 잘하면 되지. 아니 일 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꿀 줄 알아야 돼. 아 또 크리에이터니까. 예. 네, 그리고 제가 아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사무직이에요. 아니 얼굴이 나오는 크리에이터인데 당연히. 사람들한테 좀 호감으로 좀 비춰줘야 되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을 가꿔야죠. 크리에이터인데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네요. 일리가 없는 게 아니라 맞는 얘기죠. 제가 말하는 거는 1,000원짜리 티셔츠를 입더라도 반바지에 지금 다리털 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직원들 보기에 어떻겠어. 나는 그런 사장님 걱정해주는 거잖아요. 그것도 맞아. 미팅하거나 이러면 사람들 멋있잖아. 네. 젊은데 차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막 저 머리 이렇게 샥 하고 다니고 그런 대표들 보면 저긴 회사 꼴이 어떨까 싶어. 회사 꼴이 어떨까는 이제 이거죠. 이게 이제 회사 꼴이 어떨까. 네. 같은 시각 점심을 먹으러 온 재열 씨. 안녕하세요. 네, 맛있으세요. 오늘의 메뉴는 재열 씨가 가장 좋아하는 비빔밥이다. 밥도 한번 넣어주세요. 둘째 사장놈답게 항상 밥도 두 공기씩 먹는다. 밥도 다 못 먹을 것 같은데. 그래놓고 두 그릇을 쓱싹했다. 저 먼저 좀 일어나 보겠습니다. 먼저 자리를 일어나는 재열 씨. 중요한 업무라도 있는 걸까? 점심시간 회사 안. 먼저 온 재열 씨가 보이지 않는다. 빛이 잘 드는 곳에 자리 잡은 재열 씨. 바쁜 오후 업무를 위해 점심시간에 쪽잠을 자둔다. 새우잠을 자는 모습이 왠지 짠하다. 가끔 모자라 보이고 어쩔 땐 많이 모자라 보이지만 좋은 영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자랑스러운 핫도그 TV의 사장님들입니다. 이젠 짠한 사장놈이 아닌 멋있는 사장님으로 PD들이 힘을 모아 바꿔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 덕모, 후미. 오늘 콜라보를 한 유튜버가 있습니다. 어? 바로 기우쌤인데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잘생겨져서 부담스러워.